S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동구 천동초등학교에선 마을축구단 천동FC의 안전과 승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도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는데요. 현장에 임승수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동FC 회원들이 축구를 하였습니다. 천동FC는 1981년 창단되어 축구 실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52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인원이 한 50명 되는데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안영구장이라든가 큰 구장으로 이제 게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회원들은 20대에서 7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 훈련을 잘 지도하고 있다는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다치지 않게 준비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패싱 훈련이나 기본기 훈련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전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동축구회는요, 1981년도에 창단을 해서 굉장히 좀 역사가 깊고요. 또 뭐 20대든 뭐 50대든 70대 아직 뭐 열심히 다 뛰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다 같이 재미있는 축구하시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축구회니까요. 저희 천동축구회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천동FC는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사람을 우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종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천동FC 회원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면서 각종 축구 경기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천동FC는 오랜 시간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침 일찍 동구청장님이 참석하여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동구에 우리 축구장, 야구장, 또 배드민턴장, 요즘 한참 좀 뜨고 있는 또 파크골프장이 정말 부족한데요. 올해는 그중에서 축구장 파나마이시 인근에 두 개의 면을 만드는 걸로 해서 올해 용역비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 유소년부터 또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즐겁게 또 건강하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팀에 가입하여 아침 일찍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부지런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람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좋아하여 잘 어울릴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회원의 소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천동FC는 이제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또 부딪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다들 손 잡아주고 먼저 발도 빼주시고 다 위해주시고 이제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 더 좋습니다. 천동FC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었고 이 모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소중함을 알고 활동을 하면서 안전을 우선으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경기에서 올해 한 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하겠다는 회원들의 마음을 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동참하는 천동FC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